한잔할래? 아님 뭐 담배 사다 줄까? 다 싫어요. 하라 그럼 하기 싫지 또. 그래서 하지 말란 거에 더 끌리는 거다. 얘기하려고? 그거 완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? 금지된 거에 끌리는 건 본능 같은 거니까. 본능이 먼저였다면요? 유치원 때였어요. 생일이면 뽀뽀를 해줘요. 남자애들은 여자애한테, 여자애들은 남자애한테. 저는 그게 싫다고 했고 다들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 했지만 전 그때부터 알았어요. 내가 다르다는 거. 선생님도 내가 거꾸로라고 생각해요? 숫자적으로는 네가 꼴리는 게 맞지. 그러거나 말거나. 애초에 거꾸로 태어났건 어쩌다 거꾸로 걷게 됐건 네가 앞이라고 하면 그게 앞이야. 앞으로 걸어 인마. 누가 뭐래든. 아빠가 그걸 못 본다고 유학 가래요. 저 유학 가기 진짜 싫어요, 쌤. 쌤 집 와. 지어줄게. 진짜요? 응. 대신 우리 아빠 목사야. 우리 엄마는 너 등수부터 물어볼걸? 저 선생님 좋아해요. 그래. 나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한테 연애 편지 되게 많이 받았다. 내가 좀 동성한테 끌리는 뭔가가 있나 봐. 근데 그때 나한테 연애 편지 보냈던 애들 지금 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. 아니 너도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깊게 들여다보라고 너를. 시간은 많으니까. 전 바다보다 산이 좋아요. 겨울보다 여름이 좋고 TV보다 라디오가 좋고 새보단 벌레가 좋고 남자보단 여자가 좋아요. 뭐 언젠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확실해요.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. 좋아하는 걸 못하고 사는 게 더 불행한 거지. 야, 네가 내 담임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. 그럼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? Friday.